제 작품은 제목을 어울림으로 했습니다. 공기 정화 식물을 주로 했고요. 나무의 어떤 그 흘러내리는 선을 이 선인장인데 온순이 꼬리라는 거예요. 그래서 가시가 많이 돋쳐서 이게 되게 따가울 것 같은데 흘러내리는 이 선을 따라 했는데 저도 아무렇지 않아요. 느낌이 그냥 아 선인장인데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 하는 정도고 이 선이 꼭 온순이 꼬리 같잖아요.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네펜데스를 넣어가지고 자연스러운 그런 선들을 내추럴하게 다 살려줬습니다. 아, 그 다음에 이건 역시도 다육이 종류인데 공기 정화 식물로서 충분히 흘러내리고 사이사이에 그 미니 허접을 넣어서 꽃의 어떤 그런 흐름과 다육 식물과 선인장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면서 우리한테 시각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느낌으로 다가오게 만들었습니다. 그 다음에 바닥에 깐 거는 그 굉장히 새로 나온 신품종인데 이것도 굉장히 정화 식물로서의 제 몫을 다하는 것 같아요. 애기솜이라고 굉장히 네프로리피스 종인데 어쨌든 시장에 가니까 새로 나왔어요. 그래서 두 개의 철 원뿔을 가지고 사이사이에 식물들을 넣어서 나무와 원뿔과 함께 같이 철심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하나의 작품이 정말 이질적인 느낌을 가질 것 같으면서도 하나의 흐름을 어울림으로 했습니다. 서로 다른 어떤 인종과 인종 사이에도 다름이 있으면서도 서로 하나로 어울리는 그런 느낌을 줘서 흘러내리는 그런 유연성으로 작품을 마무리했습니다.